시작하는 거거든요.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소중한 나를 뭐야, 이거야? 응. 귀엽네, 귀여워.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이 나지? 누구야? 저, 닭도. 어, 맞아요, 이 향이요. 이거 잘할 거예요, 자말론. 어? 어? 무슨 향이에요, 그거? 뭔데? 왜 나 이런 향이 기억이 안 나? 그때 다 맡아봤는데? 그거야? 플레베 대표출리? 이야. 아, 어떻게 난 또 거기에 반응을 했냐? 진짜. 대출리에? 어, 근데 약간 그때 떨어졌을 때 했을 때랑 또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체형 때문에 그런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체형 때문에? 그분에게 오히려 제가 관심을 주니까 그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진짜 그러셨겠다. 그 미스터 린가? 어, 네네네. 그분도 저는 처음에 별 인기 없을 때부터 봤거든요. 아, 진짜요? 감성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가 됐을 때랑 맞아요. 초창기랑 느낌이 맞아요. 완전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채소 씨가 그분도 애기 같은데 맨날 이렇게 입스티 바르면서 하는 것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실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보는데 이제 소아미 같은 경우는 책도 많이 읽고 되도록이면 뭔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약간 어,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나니까 또 어쨌든 각자 너무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세계 다 다르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상황이 코로나다 보니까 또 항공사 준비하는 친구들도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맞아. 채용도 막 2-3년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서 혹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왜냐면 공항도 막 무인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솔직히 저가 97년 1월 1일에 저 같은 경우는 두 분은 전부 다 먼저 입사했어요. 아 정말요? 제가 제일 막내인데 97년 1월에 입사하고 바로 겪었던 게 IMF였고 9.11 사태 겪었고 그 다음에 사스 겪었고 그다음에, 메르스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메르스 있었고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이 항공업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업종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년 말까지도 어두워요. 아 그쵸. 공항에서는 다 그래서 채용은 정말 코로나 종식이 되어야만 진짜 채용은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 왜냐면 또 승무원들이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걱정인 게 나이가 계속 간다는 게 그래도 젊은 친구들을 계속 뽑는데 이렇게 2년 공백이 생기면 나이는 계속 드는데 막 취준을 못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문제는 해결되고 감사할 따름이죠. 네 기도도 하나 했어. 지금 깔고 쉴까? 저거를 차라리? 그래 그자. 역시 우리가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해도 시간은 가 그지? 절대 잡을 수 없는 거야. 두 번은 못하겠다.
유치하거나 재밌는 체육은 아니고 저한테만 의미 있는. 어, 괜찮아, 괜찮아.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네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네. 거기 잠깐 나와요 이 사람. 이거는 이런 것도 있다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진짜 제가 좀 이따 미팅을 진짜 실제로 가야 돼서 정말 잡다하게 다 갖고 왔거든요. 네네 좋아요 좋아요. 약간 그런 현실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그냥 하나씩 꺼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늘어놓고 담으시면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컬리를 오늘 꼭 주문을 해야 돼요. 꼭! 오늘 꼭 해야 돼, 진짜. 나머지는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마트가 더 싼 재료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통밀빵? 뭐 그런 것들은 컬리보다 마트가 더 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거기서 사고 되게 광고같이 보여드리는데 광고 아니고요. 그냥 사야 되는 김에 이번에 좀 건강하게 먹어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이 제품이 혼자 사는 분들한테 딱 양도 적당하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문제가 얘 물기가 묻으면 이 정보 이 종이 있죠. 이게 손에 다 묻어요. 그래서 이거는 테이프로 여기를 막아줘야 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할게요. 다음에 양파. 간단한 식품들을 계속 사 먹을수록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요. 재료를 사는 게 훨씬 오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컬리를 많으면 3번? 기본 2번 정도로 시키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다른 생새우 맨날 쓰는데 이게 조금 더 저렴하길래 같은 그람수에 이게 좀 더 저렴하길래 한번 요거 이번에 사봤어요. 그래서 저는 닭가슴살은 항상 늘 시키는 편이에요. 이건 청양고추 맛이고 터리스가 추천해줘가지고 근데 원래는 그린어스 것도 먹잖아요. 근데 그 그린어스 거 품절이 돼가지고 그냥 청양고추 맛 요걸로 시켰습니다. 또 요리에 맛술 들어가는 요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맛술이 없어서 맛술을 구매했습니다. 그나마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산 게 이거예요. 커피빈이 바닐라 라떼, 헤이즐넛 라떼 이런 애들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사봤어요. 감자는 하루 한 끼님 영상 보니까 감자로 하시는 요리가 많길래 한번 사봤어요. 근데 감자들이 좀 작네요, 알맹이가. 차라리 저는 엄청 큰 거 이렇게 많이 보단 작은 거 여러 개가 나은 것 같아요. 제 이번 컬리 쇼핑은 요게 끝입니다. 아까 온 재료들로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피자처럼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말 정말. 맛있었어. 일단 나 소금만이랑 프랄리네랑. 이건 밖에 나올 날씨가 이거는 아니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날씨가 아니야. 근데 동물 사진. 아 진짜? 아, 진짜 좋지. 다 써봐야 돼. 나도 똑같이. 나도 똑같이. 그래, 나도 한 장 봤어. 지금 대웅이 하나 나온 거 같은데. 지금은 이거 일단 발라줬고요. 그리고 이거. 다른 앰플은 일단 지금은 안 바를 거고요. 크림 바르기 전 단계에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어? 메뚜기 같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 롤러볼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시원해져가지고 저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거든요. 왔다 갔다 해주면 그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시드 라인 있잖아요. 그 향 나요. 그래서 시원한 걸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약간 눈의 피로가 조금 풀리는 느낌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마사지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안에 오일 성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눈가에 아이 세럼? 아이 크림? 역할도 해주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뚜껑만 열고 눌러서 하면 되니까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크림을 발라줍니다. 와씨 쩐다. 치즈가 너무 작아 보이네.